별별 역사입니다. 오늘은 많이 드시는 소스 케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케첩 하면은 우리가 자주 먹는 토마토 소스부터 떠올리실 텐데요. 최초의 케첩은 토마토로 만든 게 아닙니다. Nope. 최초의 케첩은 중국 남부 광둥성과 대만 아모이 일대에서 사람들이 먹던 생선으로 만든 젓갈이 그 식초입니다. 먹고 남은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이랑 식초, 향신료 등을 넣고서 삭혔던 소스라고 합니다. 주로 뱃사람들이 배 위에서 빠르게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밥이랑 같이 볶던 소스였는데요. 기록상에는 한자 규즙으로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본토에서는 꾀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 규즙 소스는 뱃사람들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었고 18세기 초 싱가포르 상인들은 영국과의 무역에서 이 소스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상인들을 통해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된 소스는 다양한 식재료와 함께 서구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쓰이던 케첩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1972년 필라델피아 요리책 요리의 새로운 예술을 통해서 케첩은 미국 땅에 소개되었습니다. 유럽에 건너간 이후 케첩은 최초의 재료가 아닌 굴이나 버섯, 호두 등을 이용한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소스였는데요. 1876년에 헨리 존 하인즈라는 사람이 토마토를 이용해서 케첩을 만들면서부터 미국인들은 케첩에 열광하게 됩니다. 존 하인즈는 자기 친구하고 같이 이름을 따서 하인즈 앤 노블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공장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케첩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돼서 케첩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에 오뚜기가 최초로 케첩을 선보였고요. 하인즈는 1986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역시 케첩은 오뚜기인 것 같습니다. 감튀 먹을 때는 케첩 없으면 안 되니까요. 오늘은 별별 역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